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12일자 여러분들과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드디어 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주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어떤 호재를 토대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선 이 LS 일렉트릭이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신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LS 일렉트릭 배전시대 온다, 30조에 달하는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이 AI 시장에서부터 파생되는 여러가지 섹터들이 대세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까지 반도체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대세 상승을 이어간 이후에 반도체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지만 현재 가장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전력 소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AI 산업 자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구리값 자체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으로 지금 LS 일렉트릭이 부각받으면서 지금 대장주로, 이 전력 소비에 대한 대장주로서 LS 일렉트릭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력 소모량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LS 일렉트릭 지금 단순히 신고가 돌파하고 단발적인 호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추가적인 대세 상승을 끝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신고가 갱신이 아직까지 대세 상승의 시작점인 이 출발점에 드디어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주가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눌림이 일어나거나 횡보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눌려주었을 땐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매수해서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목표가를 찍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8시 반부터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LS 일렉트릭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이 일봉들, 이 윗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추가 상승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저점에서 매수했던 차익 매물 실현들이 나오면서 단순히 눌림을 가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LS 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게 된다면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같이 제가 확인해드리고 이 일봉들에 대한 해석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LS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8시 반부터 장 종료될 때까지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LS 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거,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윗골이 달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가가 만약에 눌려주었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13만원, 12만원 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눌리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해주었을 때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홀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LS 일렉트릭이 머리 꼭대기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드린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수급의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깨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고요.
지금 LS 일렉트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이 LS 일렉트릭에 대한 보고서도 준비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이번 2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번 4월달 말에 터질 공시 내용까지 관계자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정치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세력 물량 추정치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흐름도 모두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LS 일렉트릭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4월 12일자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262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가온전선과 AP 시스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주면서 강하게 상승해준 게 보이실 겁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라가주면서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었고요. AP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23%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16%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가 매수 종목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아무리 다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이 단타 종목들을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본업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모아 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 올해 들어서 세력들 매집 추정치가,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유보율, 이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이 5월달 초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 여러분들이 저점 대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경험해보고 싶다면 둘 다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